전북 현지에 계시죠. 이원택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아, 네, 이원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 지금 그 현, 어디 그 새만금 현지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 예. 잼버리 현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좀 상황 좀 전해주세요. 어때요, 상황이요? 언론 통제가 되고 있다 그래갖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지금 상황은 이제 영국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네. 그래도 이제 155개국. 네. 3만 7천 명이 잼버리를 지속하겠다고 결정을 해서요. 네. 예, 이제 안정화 돼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또 폭염 조치라든가 그늘막 이런 것들이 뭐 어떻든 100억 상당 예산이 집행되면서 네.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진작 예. 그렇게 좀 하지. 왜 인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보시기는 왜 그런 거예요? 아, 진작 하지. 아, 돈이 없는 나라야. 뭐 그런 인력이 딸리는 나라야. 도대체 기술이 없는 나라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지도부의 판단 문제죠. 이제 현장에 기반해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예. 또 잼버리는 야영을 3분의 2, 영지 활동을 3분의 2 하고 영해 활동을 3분의 1 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폭염 속에서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는 막 얼음물, 생수 또는 뭐 냉풍장치, 대집회장의 에어컨 설비. 이런 거 좀 풍족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부가 판단 미스하는 거죠. 현장 지도부라 그러면 어디에 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중후부처인 여가부겠죠. 여가부에 네, 여가부하고 조직이라고 봐야죠. 네. 네. 아. 그 작년 국감에서 의원님이 저희들이 오늘 이제 모신 거는 국감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셨죠. 그 영상부터 좀 보고서 다시 또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한 2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4만에서 4만 5천 명이 오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상산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이게 세계적인 대회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이 한국에서 이제 또 영내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뭐 대집회장이라든가 또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늦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그 여러 가지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달 앞두었습니다. 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상상태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의 편의시설 대책, 또 영내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회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문제제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동영상 저희가 들어드렸는데요. 예예예. 예, 예.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예. 아, 예, 예. 저게 작년 국감에서부터 지적하신 거죠? 예, 그렇죠. 작년 국감도 그랬고요. 그 이전부터 네. 잼버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예예. 예. 작년 국감 때는 이제 열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주간부처가 여가부인데 없어질 여가부가 과연 이 잼버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고 네. 그래서 강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잘못하면 국격, 국가 이미지 네. 169개에서 한 5만 명 오는 행사인데 네. 이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이제 경고를 했고 이게 문제가 되면 네. 이제 뭐 역사적인 책임을 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경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던 건 6월만 해도요, 그죠? 제가 자료를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 그 저 여가부 장관은 상관이 없다, 다 배수로부터 해서 폭염 다 준비 다 돼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장관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조직 내부 보고를 그대로 믿고 이제 아니, 누가 보고를 예, 한 거예요? 여가부의 공무원들이 다 돼 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렇죠. 조직이 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여가부에서 보고를 했을 텐데 네. 그만큼 이제 장관이 현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거죠. 현장을 아니, 대충 파악하고. 아, 그렇죠. 현장의 심각성과 문제를 예. 도출하고 예. 즉각적인 처방을 하고 그걸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또 같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했던 겁니다. 6월 달에도 예. 그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예산 신청을 했는데도 완전히 다 묵살됐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폭염이라든가 폭우 대비해서 이게 기후위기고 이상 변화가 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큰 예산이 필요하진 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늘막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 공급해주고 냉풍장치 보급해주고 대집회장에 에어컨 설비 이런 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 행사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폭염. 네. 왜냐하면 야영 활동을 하잖아요. 네. 야영 활동을 영지 내에서 3분의 1을 합니다. 프로그램들을. 3분의 1은 이제 전라북도 시군에 가서 영지의 활동을 하는데 영지의 활동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영지 내 활동이 폭염 대책이 없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예. 응급 의료 지원 체계가 부족했고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네. 예, 예. 아니, 굉장히 상식적이고, 너무, 예,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국회에서 지적도 했고, 예산 확보해라, 예산 달라. 그런데도 이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세요? 이거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김관영 예. 지사,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집행위원장 했다 그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잼버리가 6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마지막까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저는 정확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든 또는 전라북도든 윤석열 정부든 평가가 정확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건 냉정한 평가를 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폭염 문제라든가 뭐 이제 해충 문제라든가 또 예. 화장실 문제는 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고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재원도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주관 부처가 여가부 아니겠습니까? 예. 지도 감독권은 여가부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가부의 적극적인 판단, 능동적 대응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면. 그런 예, 그런 요구들이 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안 한 거네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안 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거짓말 예, 보고하고 예.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죠? 예예 예. 아,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상태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아 대통령 나으리께서는 갑자기 휴가지에서 말이죠. 개영식에 예, 예. 참석해 왔고 그건 또 뭐예요? 예, 예. 아, 정치인으로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어떻든 국민 정서, 네. 또 국민의 상식에 맞는 좀 어떤 대통령의 입장이나 행동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 그날 그 언론 보도에서 다 나왔지만은 그 아이들 4만여 명 된 아이들을 그 가방 검사를 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 거기서 예, 예, 예. 개막식도 못 들어가고 또 쓰러지고 119 예, 예. 오고. 그날 이제 개영식 행사는 사실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열린 경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열린 경호에서 네. 최대한 대통령이 행사에 예, 참가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통제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네. 대통령이 오셔서 뭐 축하해 주시는 건 좋은 일인데 네. 사실 그게 너무 이제 진을 빼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열린 경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개영식 전체적으로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 그래요? 너무 네. 길었습니다. 너무 길고 아. 예, 예, 예. 스카우트 정신에 맞게 좀 적절한 기획이 필요했는데 예. 기획 자체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평가가 돼야 될 대목입니다. 네. 예, 예. 그 저기 뭡니까 저 전북의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까? 성범죄 그 의혹 사건인가 발생하면서? 아,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접하고. 아니, 의원님 전북 네. 쪽에 그 지역구 의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세계 잼버리가 4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2천 명 단위의 예. 야영을 18개 팀이 하고 있고요. 네. 7천 명 단위가 한 개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속속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네.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조직이 이번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직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또 정부 접근에 좀 제한이 있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됐고 사실관계를 저도 이제 조직의 관계자들 통해서 네. 확인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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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 판단하세요? 지금 언론에 나왔던 사안들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실로 보여지고 정말요? 태국 사람이 거의 샤워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 들어갔다는 건 맞고 이제 네. 동기가 뭐냐? 그 들어간 동기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제 조직에서 좀 원칙적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무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요? 그 수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 대원들이 그래서 그 전북대 대장인가요? 그분 막 소리 지르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 그만두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의원님? 예, 예, 아마 그게 조치가 미비해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보여진 거고. 예. 이제 전북연맹 산하에 이제 그런 단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잼버리에 참가하는 단들이 여러 단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단에서 발생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걸 또 정치화 시켜갖고 뭐 카르텔이라고 또 저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잖아요. 아, 그건 너무나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처럼 보여지고요. 예. 뭐 음모론에 해당됩니다. 지네들이 그 일 저질러 놓고 말이지. 예, 예. 엉망으로만 늘어놓고. 그러죠. 이 잼버리는 이제 세계 청소년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비정치적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잼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은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네. 예, 자꾸 이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좀 경계를 아, 요 얘기만 하나만 보니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새만금으로 정했던 게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거 어떻게 예, 보세요 의원님? 새만금 원래 애초에 정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 사태가 발생한 않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8년 네. 전에 일본의 세계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했고요. 아, 그래요? 그때도 폭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네. 이제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려고 개최지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때 새만금하고 강원도가 들어왔고요. 예. 양쪽 다 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스카우트 연맹 실사단이 실사를 해서 네. 최종 한국 부지로는 새만금을 결정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했고요. 또 세계 연맹에다가 네. 저희가 유치 의향서를 냈고 세계연맹 실사단이 와서 이 새만금을 다 둘러보고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적격 판정을 해서 저희가 세계연맹 공모에 응했고 네. 그리고 폴란드와 경쟁을 했고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뛴 겁니다. 아, 그... 이 개최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고 추진을 해왔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선 3개월 후에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치에 성공했죠. 문재인 정부가 3개월 동안 네. 지원을 이제 해줘서 박근혜 정부도 지원을 해줬고 문재인 네. 정부 3개월 동안 총력 지원을 해줘서 이제 유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개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폭염 아까 18개 야영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2천 명 단위로 있고 7천 명 단위 거기에 충분한 그늘막을 제공해주고 네. 지금은 이제 100억 정도 긴급 투입돼서 그늘막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간이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예. 있고 냉풍장치도 공급되고 있고 생수도 공급되고 있어서 네. 많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좀 앉아서 쉴 공간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이런 것을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예. 뭐 한덕수 총리까지 가서 그냥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할 이유도 없는 거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그런 걸 선조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아니, 국무총리가 좀 바빠 죽겠는데 거기까지 달려가갖고 말이죠. 뭐 해라, 저거 예. 해라, 뭐. 너 뭐 대기업에서 뭘 제공하고. 참 예, 예. 웃기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제 6일 남은 잼버리가 네. 잘 마무리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네. 또 보면 네.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네. 잼버리 와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세계 청소년들의 네. 꿈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응원도 저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고생하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침 일찍.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원택 의원.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이원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